적인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, 이 제품 자체가 주는 뭐 착용의 편함이라든지, 뭐 편리함, 용이성,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신발이기 때문에, 이 트레이너도, 관심 있으신 분들은, 어쨌든 이게 이제 한정판으로 나오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, 물론 뭐 한정판의 총 수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. 뭐 그런 점에서, 상당히 좋은 신발,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. 역시 이것도 사이즈가 약간은 큰 편이에요. 약간은 큰 편이기 때문에 보통 똑같이 이제 지금 255거든. 255인데 이렇게 보시면 트레이너 쪽이 발볼이 훨씬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를 구입하실 때도 꼭 사이즈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. 구입 전에. 네,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. 뭐 말씀드렸지만 이 코파 문디알 21은 사실 뭐 선수들이 실제로 착용할 수 있는 신발이긴 하지만 이 제품을 뭐 신고 나오진 않겠죠. 많은 선수들이 이제 코파 센스가 곧 오늘 나오죠. 한국에서는 오늘 나오는데 오늘 출시가 돼서 이제 뭐그 제품이 많은 분들에게 사용이 되겠죠. 사용이 되는데 역시 실제 제품의 뭐 착화감이나 착용감들이 어떨지는 우리가 또 리뷰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긴 해야겠지만. 코파 문디알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또그 가족 축구화, 천연 가족 축구화를 온전하게 느껴보고 싶다. 그러신 분들은 이 제품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 제품이 너무 올드하거나 무게가 무거우니까 난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시면 요런 제품을 써보시는 게 어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거는 물론 오리지널하고는 약간 다른 핏감을 형성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이라는 캥거루 가죽이라는 장점, 그 다음에 최첨단 아디다스의 최신 기술이 반영된 아웃솔 프레임이 적용되었다는 거. 근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축구화든 아니면 코파 문디알이든 그래도 축구화를 내가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한 번은 거쳐서 신어보시는 쪽을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. 신발의 전체적인 그 코파 문디알과 이 코파 문디알 21을 본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역시 클래식한 거, 그러니까 뭐 모렐리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클래식한 모델들이 갖고 있는 장점. 근데 사실은 똑같은 클래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제가 푸마 킹을 추천드리기는 어려워요. 그거는 이 제품보다 더좀 과하게 무게감이 느껴진다든지, 그러니까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경쾌함이 좀 부족한 신발들이고, 또 그런 거뭐그 제품에 비해서 약간 더 그런 부분에서 무게상이라든지 아니면 어퍼의 두께, 얇기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그 이점이 있었던 디아도라 브라질 제품이 있긴 하지만 디아도라 브라질만 하더라도 역시 발볼의 문제가 이 이탈리아 핏이 이 독일 사람들이 만든 이 코파 문자 핏과는 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화를 만약에 내가 천연 가죽 축구화는 꼭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제품이든 두개 하나 정도는 풀캥거루 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 보시라. 그 다음에 뭐 코파 문디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즈노 모렐리아 정도도 뭐 여러 가지 호우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역시 그런 제품들은 한 번씩은 겪어보시는 게 좋다. 그래야만 이 인조가죽 축구화들의 장점,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수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천연가죽 축구화들의 장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오늘 제가 그 리뷰를 한 거는 역시 코파 문디알, 그러니까 뭐 제목을 제가 그 라이브 때 명품 중에 명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제품은 출시된 당시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만들어진 명품이고 사실은 이거 이상 더잘 만들 수 있는 축구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좋은 신발입니다. 이 자체가.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해서 신어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한정판으로 나온 이 제품도 신어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수집용으로도 사실 이런 제품 리미티드 에디션이 좋죠. 근데 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수집을 의도적으로 수집 이 한정판 같은 걸 수집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
어쨌든 이런 제품들에 관심 있으시고 축구화를 리미티드 에디션 위주로 수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은 놓치지 않고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제품과 함께 뭐 이런 그 트레이너들도 사서 신으면 사실 좋긴 해요. 운동 다닐 축구하러 나갈 왔다 갔다 할 때 요런 제품 신으면 좋고, 사실 요 정도만 되더라도 뭐 캐주얼하게도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아, 지금까지 그 코파 문달 20일, 그러니까 코파 오리지널 버전에 비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이 돼서 새롭게 탄생한 이 코파 문디알 20일 FD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. 아마 이 정도 설명을 들으셨으면 뭐 거의 이 축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. 근데 코파 문제 정말 장점이 많았던 게 그 당시에서 뭐 전혀 그 예상치 못한 이런 연재 스터드들이 사실 그 선수들 부상 위험성을 낮춘 데도 크게 기여를 했어요. 이 스터드만 하더라도 이전에 그 알루미늄 스터드들이나 아니면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졌던 통 스터드에 비해서 그 아디다스의 이 우레탄 스터드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 있고 부상에서 굉장히 안전하니까 직접적인 그 데미지를 줄여주는 역할도 했었었고,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느 축구팀의 뭐 초등학교, 중학교 코치다 그러면 사실 뭐 굉장히 비민주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전부 다 그냥 코파 문디알 다 신기는 거. 그래서 다 이걸 가지고 배우는 동안에는 과정에서 이런 점, 대신에 이제 그라운드 환경이 중요하긴 하죠. 그러니까 아무 운동장에서 이런 걸 신길 수는 없는데 웬만한 천연잔디 구장이라든지 인조 구장이 우리나라 그런 환경이어서 초등학교 아니면 뭐 중학교 뭐 저학년까지 그럴 때는 사실은 이 코파 문디알을 선수들에게 기본 축구화로 아예 지급 전체를 다 이런 걸로 아예 통일을 시켜서 축구화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신겨 싶은 그런 좋은 축구화예요.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파 문디알이 갖고 있는 높은 완성도 때문에 문디알 팀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죠? 그 선호도도 높으신 것 같아요. 그러나 여러 영상에서 제가 TF를 다룬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문디알 팀은 이 제품과 사실 이제 유사하죠. 유사하긴 하지만 이제 앞코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무게라든지 이 마감 처리 아웃솔 그 플레이트 미드솔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디알 팀은 사실은 축구화로는 비추해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TF화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실전에서 사용하기에 편한 신발이 돼야 되는데 문디알 팀은 여러 가지죠. 무게라든지 아니면 신발의 구조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축구화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. 그럼 풋살화로도 좀 부적합해요. 그러니까 다른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 문디알 팀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그거는 TF화는 문디알 팀은 그만큼 축구용으로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과거에 맨땅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서 마찬가지, 천연구장에서 마찬가지고 그거는 정말 트레이너나 아니면 뭐 그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신을 수 있는 제품이지 실전에서 사용하기, 물론 이제 그런 걸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. 발이 편하게 그냥 신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. 그러나 그 제품을 가지고 아마추어들이 축구를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신발의 전체적인 외피의 형태, 외관 구조, 그 다음에 뭐 미드솔, 아웃솔, 그 다음 무게 뭐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여간 문디알 팀은 축구화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코파 문디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기를, 이 제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신형으로 나온 이 코파 21 제품에 도움이 되시길. 제가 이 아웃솔 관련된 건 크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제품을 신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브랜드에서 천연가죽용, 천연잔디용이니까 인조에서 신지 말라고 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브랜드 쪽에 권고라고 할까요?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신발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잊지 마시고 축구화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코파 문디알과 코파 문디알 20일에 대한 총체적 리뷰였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